위암은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암 중 10.8%로 발병률이 네 번째로 높게 발생하는 암입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이 위암의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. 첫째, 자극적인 식습관.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국이나 찌개 등 염분의 섭취 또한 높은 편입니다.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들은 위에 자극을 주어 위점막을 손상시키며 이 자극이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에 발암물질이 접촉하면 쉽게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흡연과 과음입니다. 흡연은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이고 흡연을 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60% 이상 증가하고 흡연과 더불어 음주 역시 위를 약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. 셋째, 헬리코박터 보균자.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살며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인데요. 이 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.8배 정도 위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위가 손상되거나 약해지게 될 경우 위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아주 고약한 균입니다. 위암을 대비하기 위해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태어난 해를 홀수, 짝수로 나눠 2년에 한 번 위암 국가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위암검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바로 위내시경으로 직접 위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통해 수면과 비수면으로 진행되는데요. 식도와 위 그리고 십이지장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전문의가 직접 눈으로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점막의 상태 그리고 작은 종양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. 검사 중 필요시 바로 조직 검사를 진행하거나 헬리코박터 보균 검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위를 비운 상태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은 필수이며 물이나 음료 등도 마시면 안 됩니다. 위내시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소화기 질환으로는 역류성 식도염, 식도혈상과 같은 식도질환도 함께 검사가 가능하고요. 다양한 만성위염, 위궤양 및 위용종, 선종 등 다양한 위질환도 함께 발견해 치료가 가능합니다. 내과 전문의가 5분 계신 CM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을 잘 챙기세요.